자, 세일러 마녀 잉크 희미유리입니다. 오렌지. 제가 그동안 이제 요 잉크들 세 가지를 다섯 가지 컬러의 잉크들 중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이미 품절됐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컬러들 다섯 개 중에 이제 녹색하고 제가 오렌지 이 색깔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오렌지 색깔은 중간 섞인 컬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교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어? 아니 이건 그냥 오렌지예요. 이거는 기교가 없어요. 제가 킴모쿠세이 잉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오렌지잖아요 이것도. 근데 얘가 가짜 오렌지고 이게 히메유리가 진짜 오렌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오렌지라고 얘는 금목수기 때문에 오렌지는 아니죠. 일단은 그래서 오렌지 컬러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킴모쿠세이 옐로우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얘가 히메유리입니다. 히메유리는 오렌지라기보다는 약간 주황색이 좀 더 그러니까 약간 더 붉은색이 가미된 느낌인데 아마 진짜 오렌지랑 비교한 만년필이 어떤 게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M200에 오렌지 딜라이트 만년필이 있습니다. 오렌지 딜라이트 만년필도 한정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끝인데 얘가 깜짝 놀란 게 오렌지 껍질하고 비교했을 때 전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오렌지 껍질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진짜 오렌지 껍질 컬러였어요. 오렌지보다 더 진하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 오렌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히메유리가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그쵸? 오렌지 컬러입니다. 히메유리는 그냥 오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컬러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실제로 오렌지라는 컬러를 보시게 되면 이게 리트마 만년필 중에 오렌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정으로 생산되는 건데 몬테베르데에서 나온 리트마 자석 만년필 요거 보시면 이게 더 오렌지 같죠. 그렇지만 실제 오렌지와 비교하면 더 밝은 컬러에 오렌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연한 느낌의 실제 오렌지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감 자체가 히메유리가 진짜 오렌지 컬러라면 틀리죠. 얘도 매력 있는 만년필이긴 하지만 실제 오렌지를 담고 있진 않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렌지 색깔들이 히메유리가 진짜 오렌지고 가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테스트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 히메유리 컬러는 앞으로 발매되진 않겠지만 뭐 6주년, 7주년, 뭐 10주년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오렌지 컬러를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히메유리만큼 오렌지 컬러를 잘 보여줄지 아니면 오렌지의 맛만 보는 그런 잉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발매된 히메유리는 확실히 오렌지 컬러다라고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림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그림 보여드리고 이제 만년필 다른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해야겠죠. 자, 매일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